자, 이제 자금 조달 방법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 하면 이제 리츠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신디케이션 이런 것들 있죠. 그중에서 리츠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거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거의 해마다 정도는 아니고요.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신디케이션은 그게 뭐 지금까지 출제된 것은 지분 금융이다라는 정도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그 1번부터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자금 동원 방법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비해 사업성 검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 커진다. 뭔 소리야? 정보의 비대칭이 또 나왔죠. 아까 도덕적 해이 할 때 나왔고요. 쟤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죠. 보통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일반 담보 대출 받을 때,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제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묻죠. 뭐 하려고 대출 받으시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럼 뭐 사업 자금 하려고 한다, 뭐 학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이런 이제 용도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죠. 그리고 담보물 봐서 웬만하면 이제 승인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사업 자금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강원랜드로 갈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떻게 해요? 처음서부터 사업 프로젝트 그 계획서를 보잖아요. 사업 계획서. 그래서 아, 이 일이 어떤 일이구나를 알고 대출을 하고, 대출을 해준 이후에도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입출금을 통제를 하죠.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일반 담보 대출에 비해서. 그럼 비대칭성 문제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비대칭성 문제가 작아지겠죠. 비대칭성 문제라는 게 뭐예요? 제가 모르고 내가 알 때는 내가 당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쪽을 이제 안 좋게 하는 거죠. 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역선택을 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사업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다음에 2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되고 공공시설의 민간 자본 도입과도 관련이 돼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형 사업에 많이 적용되고요. 여러분들 BTO, BOT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공공시설의 민자 유치 사업이거든요. 공공시설의 민자 유치 사업이 대체로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PF 방식. 그다음에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하여 주택 건설 자금의 동원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 이거는 앞에 우리 선분양 후분양 했었죠. 선분양은 미리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내면은 그 돈으로 건설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후분양은 다 짓고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지을 때까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건축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후분양에서. 그래서 관심이 높고요. 그다음에 리츠는 주식을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죠.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리츠 주식을 사는 것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은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인 점은 리츠와 동일하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증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 아홉 글자 중에 맨 끝에 두 글자가 뭐예요? 신탁이잖아요. 신탁은 특징이 뭐라고요? 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근데 부동산 신탁에서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를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 신탁이 아니고 이거는 금전 신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글자를 쪼개 살펴보는 게 요령이에요. 글자가 길고 낯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말고 금전을 맡기는 거죠. 금전을, 돈을 맡기는 건데 뭐 해달라고 돈을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해 주세요 하고 돈을 맡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리츠나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이나 부동산의 간접 투자라는 거는 똑같은데, 리츠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츠 회사 주식을 사는 거고, 이거는 우리 펀드에 계좌 넣을 때, 펀드 계좌 하나 넣을 때 돈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 증권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펀드 계좌에 돈 넣는 것도 그게 다 수익 증권에 돈 넣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3번을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요, 그,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만큼 위험도가 높잖아요. 예, 위험도가 높으니까, 예,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한다. 개발 사업지라 그랬죠. 부동산 개발 사업지. 그 개발 사업을 하는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은 담보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물적 담보는 없어도 그 개발 사업지, 그리고 그 개발 사업에서 올라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로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개발 사업지를 이렇게 예, 담보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담보로 저당 설정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아까 신탁금융 했잖아요. 그 받은 수익권 증세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저, 이 담보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아니, 굳이 왜 땅에다가 바로 저당 설정하면 되지. 왜 굳이 그를 신탁을 하고 그 증세 질권을 설정할까요? 돈을 빌려주면서. 땅에 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이게요, 땅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땅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제한 물건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이게 나중에 구분 소유해서 쪼개서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권으로 넘어간 것이지 제한 물건이 설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거기 이제 신탁 증세에다가 질권을 설정하면은 담보 목적은 달성하고 분양은 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것이고요. 예, 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요. 예, 이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사업권이나 시행권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이거 말 안 되죠?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버리면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제1위 공사비, 공사비. 1위 공사비. 2가 뭐예요? 원리금 상환이에요. 대출금 상환. 3위 뭐예요? 예, 그것도 개발 이익, 예, 이제, 개발 이익을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순서가 돼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제한적 소구라고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이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제한적 소구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 그렇죠. 예. 자, 이게 위험을 줄인 장치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예, 다음에 이제 4번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자금 동원 방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리츠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개발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제도를 말한다. 맞죠?
그리고 리츠에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신디케이션과 공통점이 있다. 저 간접 투자잖아요. 리츠는 신디케이션은 아니에요. 신디케이션은 직접 투자예요. 신디케이션은 투자자 모집이라고 했죠.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게 결국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을 모아서 이걸 바로 그냥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이제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신디케이션은 직접 투자예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를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이 도산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비소금융 또는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한적 소금융이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예,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5번도 좀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신디케이션이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지분금융 방식이다. 맞죠? 지분금융 방식이고 직접 투자 방식이죠. 1번 맞고요. 이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주는 부의 금융 효과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 회계장부에 대출금이 기록이 되어 안 돼요. 사업주 회계장부에는 대출금이 기록이 안 되죠.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부외 금융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집니다. 맞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나 신용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맞고요. 신디케이션이죠. 신디케이션은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3호 방식,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클 때에는 공모 방식에 의해 자금을 모집한다. 그렇습니다. 공모 방식이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금을 모집하기가 더 유리하니까 공모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합자 회사 형태의 신디케이션의 경우 개발업자는 유한 책임 사원이 되고 일반 투자자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된다. 여기 바뀌어 있죠. 개발업자가 무한 책임 사원이고 일반 투자자가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지금까지 뭐 최근 10년간 신디케이션이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신디케이션 지금까지는 지분 금융 방식이다. 요 정도로만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내용이죠. 자, 그 중에서 6번, 7번, 8번까지인가요? 6번, 7번, 8번까지는 좀 중요도가 약간은 낮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의 내용을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9번부터가 중요하죠. 6번, 7번, 8번은 중요도가 약간 낮은데요. 그래도 문제를 뭐 이렇게 풀어는 보겠습니다. 6번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규모 부동산의 지분 소유 기회가 제공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가능하여 투자의 안전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대규모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기는 벅차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규모 부동산을 지분으로나마 소유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부동산의 지분 소유 기회가 제공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인플레가 발생할 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 헷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MBS와 ABS가 채권형으로 일정한 이자를 수취하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수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리츠는 지분형 투자 상품으로 주식을 통한 배당과 주가 상승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자, MBS, ABS는 아까 전에 그게 그 채권형,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원금 이자를 받는 거니까 얘가 뭐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이제 점점 채권 평가액은 떨어지게 돼 있죠. 오히려 계속 이제 상환을 받으면. 근데 리츠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식 가격에도 주가도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도 얻을 수 있고 주가 상승 이익도 얻을 수 있고 가능하죠. 그다음에 리츠, MBS, ABS 등은 소액 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부동산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자, 리츠, MBS, ABS 모두 다 증권이죠, 증권. 아까 증권은 덩치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증권은 덩치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액 투자자들도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4번에 자, 요 4번은 중요도가 낮은데 정답 지문이 됐어요.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는 높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분형 리츠라고 돼 있죠. 지분형 리츠는 총 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 지분으로 구성된 형태이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그 뒷부분이 틀렸어요. 예, 이론적으로 리츠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투자 회사법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리츠의 종류를 얘기할 때 지분형 리츠가 있고요. 모기지형 리츠가 있고요. 혼합형 리츠가 있어요. 혼합형은 이 두 개를 합친 거겠죠. 이 두 개를 합친 거. 여기서의 지분형과 아까 MPTS의 지분형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예, 리츠 종류에서 말하는 지분형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모기지는 대부분의 자산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 모은 자금을 대출을 해주거나 MBS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는 주된 수입원이 뭐가 돼요? 주된 수입원은 임대료 수입이에요. 얘는 임대료 수입. 이것은 이자 수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거예요. 네,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이자 수입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상품이다. 리츠는 간접 투자죠. 이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8번도 한번 볼까요? 8번에 부동산 증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증권화는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이 부동산 관련 채권을 유동성이 높은 자본시장의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증권화라는 게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증권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으로는 조금 전에 봤듯이 ABS, MBS, 리츠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관련 증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ABS는 증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 집합이 부동산을 포함하는 일반 자산이지만 MBS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점이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아까 ABS는 기초 자산이 100개 다 됐죠.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이면 CMBS, 오토론 증권은 자동차 대출 채권이 기초 자산, 학자금 대출 채권이 기초 자산이 되면은 SLBS 이런 여러 가지 증권이 모두 다 ABS잖아요. 다음에 4번에 리츠는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채 증권에 해당하며 부동산에 대한 전형적인 간접 투자 방식이다. 이게 부채 증권이 아니라 지분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증권화는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증권화함으로써 유동성이 높아지게 하는 장점이 있죠. 왜? 증권은 현금화하기가 쉽잖아요. 유동성이 높아요. 자, 뭐 이 정도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9번부터예요.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여기까지죠. 9번부터 15번까지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이죠. 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니까요.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일단 9번부터 보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며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자,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 중에 이제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이게 명목형과 실체형이 다르죠. 명목형은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 두 가지는 설립자본금이 3억 이상이죠. 실체형은 5억 이상. 여기는 최저자본금은 50억 이상. 여기는 70억 이상이죠. 설립할 때 발기설립이 인가설립이에요. 발기설립이죠. 근데 설립한 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는 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받아야 되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받아야 돼요. 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받아야 되는데 이래야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요 후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마련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건 무슨 규정이에요? 이거는 공모 규정, 공모.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게. 요거는 몇 년 이내,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 내 몇 프로 이상? 30% 이상. 이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 누구는 예외예요?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가 가능해요? 사모가 가능하죠. 자, 이런 거 말고 추가적인 예외가 있기는 해요. 중요도는 좀 낮은데.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인수를 한다면은 그때는 따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적인 예외가 있기는 하죠.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뭐예요? 3번 지문은 차입 및 사채 발행이죠. 차입 및 사채 발행은 몇 배까지?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원칙이 두 배까지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두 배, 10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차입 및 사채 발행.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하면 돼요. 차입 및 사채 발행. 두 배, 10배 이렇게. 원칙적으로 자기 자본의 두 배까지인데 주주총회 특별 기회가 있으면 10배 범위. 다음에 4번 지문은 뭐죠? 처분 제한이죠. 처분 제한은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죠. 5년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죠. 현재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돼 있죠. 현재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돼 있어요.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5번은 주식 보유 한도죠. 주식 보유 한도. 5번은 주식 보유 한도. 주식 보유 한도.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50% 제한 없음. 이렇게.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30% 이렇게 돼 있죠. 틀렸죠? 50%죠. 50%.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지금.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11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모규정을 적용받지 않죠. 사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죠. 이건 맞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 5명 이상이죠. 5명 이상.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그렇죠. 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장을 넘겨보시면은 두 장인가 석장을 넘겨보시면은 22번에 3번 지문에 석장을 넘겨보시면 22번의 3번 지문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온 김에 고 4번 지문도 함께 보고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명목형이니까. 명목형은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점이 있을 필요도 없고 상근 임직은 있을 필요가 없죠. 됐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다시 그 11번 자산운용 전문인력 받고요. 다음에 3번은 보세요.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자산을 관리하며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3번은 맞고요. 다음에 4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죠. 이거는 합병이 합병. 합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병.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한다 그랬죠. 같은 것끼리 흡수합병이라고 그랬죠. A가 B 속에 들어가거나 B가 A 속에 들어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합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위탁은 위탁하고 구조는 구조하고 자기는 자기하고 이렇게 같은 것끼리 흡수합병한다. 다음에 5번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나오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자산관리회사예요. 투자 자문회사는 그게 아니고요.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게 투자 운영 업무예요. 투자 운영 업무. 자문회사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예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자문 및 평가 등. 자, 그거는 어디를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그 15번을 보시면 돼요. 15번. 15번에 가 있어요. 15번. 15번 3, 4번 지문이에요. 3, 4번. 자, 다음에.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지금. 5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12번도 볼까요? 12번에. 자, 지금 이렇게 주제별로 나오는 거죠.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흡수합병의 방법을 합병해요. 방금 했죠. 흡수합병의 방법을 했고. 같은 종류 부동산 투자회사끼리 합병해야 돼요. 나왔죠. 다음에 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죠. 이건 뭐예요? 배당이요, 배당. 배당은 몇 프로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다음에 3번은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자산 구성이죠. 자산 구성은 80% 이상이죠. 80% 이상 뭐로 해야 돼요?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해야 돼요. 70%가 틀렸죠. 80% 이상이에요. 70% 이상은 뭐고요? 부동산이에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더해서 세 가지 더해서는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4번은 아까 나왔죠. 차입 및 사채 발행. 저기 있죠. 2배, 10배. 그다음에 5번은 현물 출자입니다. 자, 현물 출자.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됐어요.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현물 출자는 할 수 있는 게 언제라 그랬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해야 되고, 최저 자본금 갖춘 후죠. 그리고 그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있다 그죠. 권리, 지상권, 임차권 같은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고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럼 됐고, 자, 그다음에 13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제 다 중복돼요. 이제 앞에 나온 거 다 중복돼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중복이 돼 이제. 그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 중복되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5 이상이어야 되고, 다음에 이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당 주식보유 한도는 50%,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발행 수익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필요 없고 사모가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명 이상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둬야 되죠.
이거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5번 기업과 저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제한이 없고 다 중복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15번을 보시면은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맞고요.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 부동산 직접 투자가 훨씬 더 유동성이 낮죠. 2번이 틀렸고요. 아까 3번, 4번 지문 아까 15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라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 자고요.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야. 그죠? 그럼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건 다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16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17, 18, 19, 20번, 예, 이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거거든요. 예, 주택연금이나 보금자리론에 대한 거죠. 자, 1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이면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넘으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가액이 9억 이하면 되죠. 다 주택자도 가능하죠. 대신 합산가액이 얼마 이하? 9억 이하라야 되죠. 그다음에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거를 확정기간 방식이라 그래요. 확정기간 방식. 요거 뭐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고요. 종신 방식 있죠. 종신 혼합 방식이 있고요. 종신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혼합이라고 들어가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는 수시 인출금이 있어요. 이 수시 인출금의 용도는 예를 들어 뭐 수술비라든가 갑자기 목돈 생길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저당이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직 빚을 다 못 갚아서 남아있는 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돼요. 주택연금이 안 돼요. 그러면 수시인출금으로 기존에 다 못 갚은 거 갚고 나서부터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주택을 수리하는 데 쓰든가 그런 거를 남겨놓고 대출받으면은 혼합 방식이에요. 그럼 대신에 대출받는 게 매달 매달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망할 때까지는 수시인출금 없이 그냥 다 대출받는 거예요. 이런 형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다음에 주택연금은 사실상 소유를 본인이 하고 있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녀에게로 이전되었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명의로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당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은 대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여기 수시인출금으로 선순위 대출을 말소하고 없애고 난 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4번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5번에 주택연금 지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켜 지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적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은 누가 해준다고요? 민간금융기관에서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하고 이런 뜻이죠.
다음에 이제 18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4번, 5번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4번, 5번 보세요. 4번, 5번.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담보주택가격이 주택연금 대출금,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담보주택가격이 초과하죠. 그럴 때 원리금 상환 후 남은 잔여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큰 특징이죠. 남으면 상속시켜주고 모자란다고 해서 청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주택연금은 변동금리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누가 대출해준다 그랬어요? 시중은행이 대출해준다 그랬죠?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에 19번은 이제 보금자리론에 대한 건데요. 보금자리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장기로 대출하며 신청 시 차입자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민법상 성년이면 되고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만기가 10, 20, 30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뭐가 한 개 더 있어요? 15년짜리가 한 개 더 있죠. 됐나요? 10, 20, 30 세 가지 말고 한 개 더 15년짜리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최정식 상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정식 상환은 만 40세 미만만 가능하죠.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가 원칙이며 일정기간 이내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돼요. 이거 주택담보대출이죠. 이거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건데 얘는 다만 고정금리고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최정식 다 가능하고 40세 미만만 최정식이 되고 또 조기상환 수수료도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 있죠. 왼쪽에 주택연금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징이 주택연금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4번 지문에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주택담보가치가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이 제어되는 것이 아니고요.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이 제어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6억 원. 좀 전에 주택연금은 얼마가 기준이었어요? 주택연금 기준이 9억이었잖아요. 근데 보험자리로는 6억이 기준입니다. 20번도 풀어보겠습니다. 20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주택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나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뭐 바뀌어 있죠. 반대로 있어요. 다음에 주택연금은 종신방식과 대출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으나 보금자리론 모두 대출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이건 맞나요? 종신방식 확정기간 있잖아요. 근데 보금자리론은 모두 뭐예요? 대출기간이 확정되어 있죠. 10년, 15년, 20년, 3년 네 가지 중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맞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보금자리론 변동금리가 원칙이다. 이거 바뀌어 있죠? 주택연금이 변동금리,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은 노후생활자금 대출의 성격이고 주택연금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된다. 이거 바뀌어 있죠? 모두 바뀌어 있고. 다음에 보금자리론은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하나 주택연금은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도 허용된다. 보금자리론이 무주택자도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돼요. 근데 주택연금은 다 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가액이 9억 이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합산가액이 9억 이상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합산가액이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합산가액이 9억 이상인 사람은 9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3년 내에 9억 이하로 맞추면 돼요. 합산가액이 9억이 초과돼도 일단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9억 이하로 맞추면 돼. 그러니까 처분을 해서 맞추면 돼.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보시고
314쪽부터 이제 부동산 이용 개발자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